안녕하세요, 우기부기입니다. 오늘 배워볼 간단한 기초 회화 내용 어서 들어보시고 바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什么事? 怎么不讲话? 没事, 我只是不想说. 什么事? 怎么不讲话? 没事, 我只是不想说. 什么事? 怎么不讲话? 没事, 我只是不想说. 什么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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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문장이죠. 什么事? 무슨 일이야? 什么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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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일이야? 什么? 무슨? 事? 일이야? 이 시라는 일이라는 단어에는 보통 얼화를 많이 시켜주니까요. 얼화 시켜주시고요. 什么事? 무슨 일이야? 이 말은 많이 많이 사용해 볼 수 있겠죠? 什么事? 무슨 일이야? 什么事儿？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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일이야? 什么事儿？怎么不讲话？怎么不讲话？怎么不讲话？怎么不讲话？怎么不讲话？怎么不讲话？怎么不讲话？라고 했는데요. 怎么？어찌不讲话？讲话하면 说话 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지앙이란 말 회화체에서 정말 많이 사용하는 말입니다. 어떤 걸 말하다, 어떤 걸 논하다 할 때 많이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지앙화 하면 똑같이 슈어화라는 말과 똑같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지앙화, 怎么不讲话? 不讲话, 不说话란 말과 똑같죠. 말을 하지 않다란 뜻입니다. 怎么? 어떻게? 어찌? 不讲话, 말을 하지 않는 거야. 怎么不讲话? 어떻게 말을 하지 않는 거야? 怎么? 삼성경성이죠. 怎么? 삼성경성, 뒤에 경성은 확 올라와 주시고요. 그 음가를요. 怎么? 怎么? 不讲话. 사성, 삼성, 사성입니다. 不 사성의 느낌 살려주셔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사성을 不 이렇게 되게 화내면서 배우는데 많이 습관이 되어 계실 거예요. 많은 학원들에서 그렇게 가르쳐 주니까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정말 안 좋은 습관만 들고요. 사성의 느낌은 음가만 바꿔준다는 걸 기억해 주십시오. 높은 음에서 낮은 음으로 내려가는 소리입니다. 5도에서 1도로 내려오는 소리입니다. 뿌, 뿌. 정말 작게 얘기하더라도 이렇게 ASMR로 얘기하더라도 뿌, 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사성도 조용히 얘기하더라도 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뿌뿌뿌뿌장장 삼성 밑에 제일 아래 찍어주시고요. 뿌장화화 뒤에 화도 사성이죠. 그래서 화화화화 위에 높은 음에서 아래 낮은 음으로 내려옵니다. 화 话不讲话不讲话不讲话不讲话怎么不讲话怎么不讲话怎么不讲话怎么不讲话怎么不讲话怎么不讲话怎么不讲话怎么不讲话 어떻게 말이 없어? 어떻게 말을 안 해? 왜 말을 안 해? 라는 뜻입니다. 계속 말 안 하고 있으면 뭐 우리 그 남녀분들 연인 사이에 서로 이렇게 토라지거나 하면 말 안 하고 이렇게 이렇게 있는 경우 많은데요.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죠. 왜 말을 안 해? 怎么不讲话? 제가 많이 들은 듯 말인 것 같기도 한데요. 怎么不讲话? 왜 말을 안 해? 怎么不讲话? 그러면 대답이 나가겠죠. 아까는 什么事? 무슨 일이야? 라고 물어봤는데요. 이번에는 没事, 没事 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什么事? 怎么不讲话? 没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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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没
sure, sure, sure. 사성입니다. May sure, may sure. 아무 일도 아니야. May sure, may sure. 이런 이거는 자기 마음을
속이는데 쓰려고 매셔 아무 일도 아니야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진짜 아무 일이 아니어서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겠죠. 매셔 아무 일도 아니야. 매셔 아무 일도 아니야. 뭐 예를 들어 갑자기 제가 넘어졌는데 친구가 매셔 봐 이렇게 야 괜찮아? 물어보면 저도 똑같이 대답해 줄 수 있습니다. 매셔 아 괜찮아. 매셔 아무 일 없어. 이렇게 사용해 볼 수 있는 표현이고요. 什么事? 怎么不讲话? 没事儿，我只是不想说。라고 했는데요. 그냥 말하고 싶지 않을 뿐이야 라고 했습니다. 我只是 뒤에 지시 할 때 그 지가 삼성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워는 자동으로 이성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我只是 시는 경성 처리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지시, 헌시, 若시 할 때 그런 부사의 전미사로 오는 시는 경성입니다. 지시 삼성 경성이죠. 怎么처럼 지시 只是我只是不想说 아, 뭐 하고 싶지 않아. 想이 하고 싶다란 동사잖아요. 想说 하면 나 말하고 싶어. 不想说 하면 말하기 싫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하고 싶지 않아. 不想说 나 먹고 싶지 않아. 不想吃 라고도 만들어 볼 수 있겠고요. 뭐 움직이고 싶지 않아. 나 지금 진짜 움직이고 싶지 않아 라고 얘기할 때는 不想动 똥이 움직이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래 不想动 아 나 움직이고 싶지 않아. 不想动 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不想说 나 말하고 그냥 말하고 싶지 않아. 我只是不想说 什么事儿? 怎么不讲话? 没事儿，我只是不想说。什么事儿？怎么不讲话？ 没事儿，我只是不想说。什么事儿？怎么不讲话？ 没事儿，我只是不想说。 오케이. 네, 오늘의 문장을 다 배워봤는데요. 이 문장들 짧고 정말 회화체로서 많이 많이 사용될 수 있는 그런 회화 문장이니까요. 여러분들의 입에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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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하셔서 정말 내가 그냥 이 뜻을 생각만 하는 것만으로도 중국어가 툭 튀어나올 수 있도록 아 괜찮아 아 매셔 봐 이런 식으로 그냥 나올 수 있겠고 너 괜찮아 매셔 봐 무슨 일이야 什么事 그냥 이렇게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아 我只是不想说 나 그냥 말하고 싶지 않을 뿐이야 나 말하고 싶지 않아 不想说 그냥 말하고 싶지 않아 我只是不想说 이렇게 여러분들의 입에 붙을 수 있도록 많이 많이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기초 회화 문장들을 배워봤고요. 앞으로도 계속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하나씩 눌러주시는 건 당연한 것이겠죠. 감사드립니다. 우이북이었습니다. 뿅. Also, 구독 누르라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기부기입니다. 제가 안경을 오늘 끼고 왔죠. 네, 안경알 없습니다. 오늘 배울 회화 내용 간단하게 어서 배워. 오늘 배워볼 기초 회화 내용 오늘